part 6에서 글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흐름이라는 것의 종류라는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 크게 따지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해석 자체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지만 글의 어조나 분위기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것만 우리가 느껴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글의 흐름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라 라는 제목으로 흐름을 이용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약간 편법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종류를 따져본다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의 정도를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문제점이나 불만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흐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흐름을 나눈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선택지를 구성할 때요, 정답이 긍정적이면 오답으로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들을 그들이 자주 심어 놓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의 의미를 100% 그대로 사전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어조 자체가 좋은 느낌인가 나쁜 느낌인가, 이것만으로도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택지는 지금 세 개만 제가 구성을 시켜놨고요.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빈칸이 뚫렸다고 해서 처음에 있는 이 어조와 달라질까요? 모든 글은 하나의 흐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씩을 자랑하는 토익 지문의 특성상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t was a pleasure. Pleasure meeting. 만났는데 즐거웠다는 거죠. With you on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에 너를 만났는데 즐거웠대요. 일단 pleasure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To discuss the opening in your company for a sales person. 영업사원으로서 니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구직 지원자입니다. 첫 번째 흐름, pleasure.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부터 보시면요, 지금 영업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chance, 이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especially exciting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겁니다. Pleasure, exciting. 긍정적인 단어의 느낌 보이시죠?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그 느낌이 열렬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I'm sure that. 저는 대대를 확신하는 바입니다. My extensive background in sales. 영업이라는 분야에서 나의 폭넓은 이 경력, 이 뒷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contribute greatly to your company. 귀사에 굉장한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쫓아가 볼까요? Pleasure meeting. Exciting. Contribute greatly to your company.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요, 해석이 아닌 긍정과 부정의 그 두 가지의 잣대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m really sorry. 정말 유감이래요. Turn down your job offer. 업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C번 먼저 볼게요. I'm planning to leave the company. 나 개인 사업하려고 니네 회사를 떠나려고 해. Leave the company? 좋은 느낌 아닙니다. 하지만 B번을 보시면 I'm very eager. 나 지금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To share my talent for sales. 영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나의 재능을 with TFC Innovations Incorporated. 당신네 회사와 내 재능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선택지가 B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세한 해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봤을 때 느낌이 좋구나, 좋은 내용 들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B번의 정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해석이 안 됐을 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때 긍정과 부정이라는 그 어조 한 번만 따져봐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죠?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